와. 저는 이제 조금만 드시고 회 나왔을 때 사이드 메뉴로 드시는 기본 반찬. 김치 생각하시면 돼요, 김치. 아, 예, 행복하네요. 행복해. 아, 이거 씨름 선수들 와도 이거 다 못 먹겠는데? 아무튼 일단 30개 더 있습니까? 물론이죠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, 버섯. 41. 몇 개냐? 아, 다시 쉬어봐요. 세어봤자 소용없어요. 더 있거든요. 사람은 한 명인데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반찬. 올리고 또 올려도 끝없이 쏟아지는 밑반찬의 향연. 생선 구경 전에 배부를 지경인데. 예. 60. 60. 무슨 60이에요? 야, 이게 개그맨이어서 특별히 60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한테 이렇게 다 준다고 하네요. 이거는 이거 와, 이건 대박인데. 와!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마시라.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. 광어. 이게 두팅이 하나 맞죠? 50%. 이거 울어. 응. 상어. 아, 미안해요. 뭐예요? 지금 여름에는 네. 농어. 겨울에는 도미. 도미. 지금 겨울에 여름이에요? 이제 겨울 돼가죠. 그래서 농어. 아직까지. 아직 여름이라 농어. 아. 제철 생선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? 특히 인근에서 싱싱한 화로를 공수해온다는 이곳. 덕분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때그때 기호에 따라 신선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죠. 자, 우리 농어 제철에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봐볼게요. 식감. 와.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. 바다에서 바로 잡은 그 회, 그 맛이에요. 정말 신선한 거예요. 신선한 생선회에 여러 밑반찬을 조합해 먹는 매력. 살짝만, 네. 살짝만 찍고. 날차를 약간 좀 짭짤하니까. 아. 그렇게 드셔도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찍으시는데 회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찍어서 드셔도. 회가 이것 때문에 달콤해졌어요. 진짜로. 이거.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어까지 덤으로 맛볼 수 있답니다. 이거는 모르네. 야, 그러니까 사장님이 맛도 중요하지만 정말 눈으로 이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. 60여 가지의 밑반찬은 물론 제철 생선인 광어, 우럭, 농어까지 먹을 복 있는 오정태 씨. 오늘 바다 보양식 제...